뭐요? 이렇게 테스트? 이거 갓 하면 안 돼요? Arrived 말고. 아, 도착하다를요? 네. Get on time. 네, 괜찮아요. 네, 이거 그 뭐지? Sing. Sing. 음? Looks like a sing. 이거는 어법적으로. 근데 내 시험지가 왜 없지? 응? 내 시험지가 없는데? 답자만 빌려줘. 응. Thank you. 자, 일단 1일 테스트 피드백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도록 할게요. 봐서 너무 반갑다. 진짜 지난 3주간 너무 외로웠어. 아, 일단 하고 얘기하자.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배웠던 이제 가정법에 대한 거였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if 가정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IVC 가정법, as if 가정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설법으로 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 가정법 과거는 실제론 현재 시제다. 과거 완료는 실제로는 과거 시제다. 뭐 이런 걸 배웠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 if 주어 과거형 동사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을 쓴다. 답지에는 우쿠 마만 나와 있는데, 우드 쿠드 마이트, 슈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예시들은 여러분이 이제 답지에 있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항상 were의 형태를 쓴다는 거. 앞에 나와 있는 주어 2층의 수와 상관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에 주어 우쿠슈마에 have pp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온라인 강의로 설명했다시피 이거는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가정법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좀 암기하고 계셔줘야 됩니다.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이런 거. 내가 그때 그 온라인 강의할 때 이런 설명했잖아. 그때 아마 내가 시연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시연이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내가 전화해갖고 시연아 루이쌤이야. 쌤 무슨 일이세요? 딴 건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 if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써? 그러면 if 주어에 had pp에다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d pp요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보자면, 의미를 먼저 보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할 때 쓴다. 즉 실제 해석은 과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내가 만일 지하철을 탔더라면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이 된다는 점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시험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as나 because나 since를 쓰고, 아니면 뒤에 so를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우리 그 if I had taken 이거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바꾸면 돼요? 처음에는 일단 as로 바꾸면 되겠죠. as. 그 다음에 as I had. 어떻게? 한번 그냥 답을 불러봐. as I 어떻게 쓸래? 그 다음에 as I 바로 안 나오지? 응? 아니에요. 특가 서베이 아니에요. hasn't 아니에요. 그렇지. didn't the survey. 반대로 써야 되잖아. 반대. 그쵸? didn't the survey. didn't take the survey가 되겠죠? didn't take the survey. 뒷부분은 I can't. didn't. 헷갈리죠, 마? I didn't 아니에요. can't 아니에요. I couldn't.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 아니,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지금. 그럼 직설법이면 가정법? 아니, 직설법이면 과거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과거. 그럼 could의 과거형이 뭔데? could잖아, could.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couldn't 뒤에 to라고요? to라고? 조동사 뒤에 to? 자, couldn't. 그 다음에? 그냥 arrive. 됐어요? arrive on time. 됐나요?
이 또 이제 또 어? 지난주에 했다고 이제 또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제대로 수업 안 들은 것 같은데 어? 집에서 막 듣는다고 이렇게 누워갖고 아 이러면서 본 거 아니야? 어? 내가 아까 저방 가서 물어보니까 얘들아 너네 온라인 강의 어떻게 들었어? 하니까 침대에서 누워서요. 뭐 별일이 다 나서 침대 누워서 들었다니 뭐 다리 이렇게 두 쪽 올리고 들었다니 뭐 별 이씨 어? 나는 앞에서 이렇게 섹시하고 있는데 어 얘들은 팔자 좋게 아 어? 뭐 잘하고 있네 강의 이러면서 그지라. 자 다리 한번 볼게요. 케이트가 주의하여 운전했더라면 그녀는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과거처럼 역시나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Kate had driven carefully, she wouldn't have had an accident. 그래서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VC 가정법 과거 나왔는데 이거는 형태가 더 쉽죠? 그냥 IVC의 주어 과거형 동사. 그래서 뭐 말하면 좋을 텐데 현재처럼 해석한다는 점. 그래서 자 예문이 좀 나빴지만 탐이 여자친구가 없으면 좋을 텐데 예 좀 예 나빴죠? 그래서 I wish Tom didn't have a girlfriend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자면 IVC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역시나 과거처럼 해석합니다. 모든 가정법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IVC 좋아해 had pp 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역시나 과거처럼 해석이 된다. 예시를 보자면 내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았더라면 이라고 지금 과거처럼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I wish had lost my cell phone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s if 가정법. as if는 이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as if의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된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She talks as if she knew about me. 그녀는 마치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as if 가정법은 직설법이 더 쉽다고 했었어요. 그냥 in fact 이렇게 써주면 된다 했죠. in fact 실제로 she 어떻게 쓰면 될까? she 얘를 바꿔본다면 그 she talks as if she knew about me 얘를 만약에 직설법으로 바꾼다면 in fact she doesn't know about m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완료 똑같습니다. had pp 쓰고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쓰고 과거사실과 반대되고 제거 마치 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말 존나 빨리 했죠. 숨찬다. 자, 다시. 그래서 잭은 마치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Jack looks as if he had not been sick. 그러니까 과거에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인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as if 가정법이랑 IVC 가정법 쓸 때 이게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뭐냐면 전에 말했다시피 I wish 그러니까 그 wish랑 그 다음에 as if 앞에 오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뭐 looks라든가 뭐 이제 talks라든가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거형이 됐을 때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요. 지금은 다 현재 시제로 나와 있죠. I wish, wish 그 다음에 talks, looks 전부 다 이제 가정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 시제가 나오는 순간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보통 중2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 이거 책 끝나고 나면 이거 3교재 갈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네, 파이팅! 자, 그래서 1테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책 좀 봅시다. 자, 보자. 그때 채점은 아마 지난번 숙제 제외하고는 너네 채점 다 하지 않았니? 맞죠? 맞지? 그 전법. 지난번에 가정법까지 완료를 했는데 가정법에 이제 그 리뷰 테스트까지 아마 다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일치와 화법을 볼 건데 요거 하면은 챕터가 끝나거든요? 이게 마지막 챕터예요. 일치와 화법이.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그 문제 첨삭을 이제 못 받은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제 첨삭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따가 그때 이제 상준이 같은 경우는 쌤한테 톡 보내서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되는 그래? 그냥 예원이는 아예 질문이 없었는데 시연이는 한 번만 있었는데 야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질문이 한 개밖에 없었어? 그래? 시연이는 여기 책에서요? 네 뭐 워크북이든 책이든 표시를 안 해놨어요? 숙제 질문 체크가 있었는데 이 자식아 해놨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해놨어? 그러니까 항상 체크해놓고 얘들아 페이지를 적어놔요. 찾기 어렵잖아. 알았지?
페이지 적어놔. 내가 이거 내가 오늘 숙제부터 여기다 써줄게. 질문 체크하고 페이지 적어놓기. 아 이런 것까지 써줘야 돼. 이제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이 자식들 초등도 아니고. 어? 어쨌든 간 써줄 테니까 항상 질문할 거 체크해놓으면 페이지 접어놔요. 알겠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시간을 좀 봐서 제가 개별 청탁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일치와 화합법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가정법 할 때는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등부 어법에 한해서 올 게 왔네요. 중등부 어법에 한해서 미리 말하자면 고등부 어법에서는 이 화법은 안 나옵니다. 저는 일단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거의가 아니라 저는 못 봤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일치 쪽은요, 여기 뭐 시제일치 있고 이제 지금 바로 뒤에 화법 있는데 지금 일치와 화법에서 시제일치만 나와 있네요. 뭐 사실 시제일치는 아주 가볍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특별히 필기할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필기하는 것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일 테니까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치와 화법에서 첫 번째 일치부터 한번 볼게요. 일치. 원래 일치라는 거는요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영어에서 일치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성, 수, 격, 시제입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일치가 있습니다. 성은 성별 말하는 거고요. 남성, 여성. 근데 요새는 의미 없어요. 요새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의 일치. 이건 뭐 일치에서 제일 유명한 거죠. 단수, 복수. 그 다음에 격의 일치. 격의 일치는 주격 슬래, 소유격 슬래, 목적격 슬래, 소유대명사 슬래에 더불어서 제기대명사 여러분 배웠었죠? 셀프 끝나는 거. 그 제기대명사도 이 격의 일치에 속합니다. 실제로 이 격의 일치와 수의 일치가 고등학생 기준으로는 이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수의 일치, 격의 일치. 그리고 마지막이 시제 일치가 되겠습니다. 이 시제 일치 부분은요, 고등 문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중등 문법에서는 잘 나와요. 이 시제 일치가. 중등 문법에서 잘 나오고, 또 아예 이제 대학교 영어,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공무원 영어 뭐 이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상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시제 일치의 일단 기본적인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시제 일치의 예외적인 경우들이 이제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제 일치. 책이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뭐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시제 일치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은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거를 먼저 따져야 돼요. 주절과 종속절. 이거는 제가 아마 그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접속사 파트 할 때 아닌가? 니네 반이 아니었나? 아무튼간 이 주절과 종속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절이든 종속절이든 일단은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절이니까.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주절 앞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지만 종속절 앞에는 뭔가가 오죠. 그렇죠? 이 뭔가가의 정체는 뭘까요? 영어에 총 3개 있습니다. 접속사. 관계사. 하나 더 있어. 맞추면 얘기 안 합니다. 자, 접속사, 관계사 하나 더 있어. 주어 동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절을 이끌 수 있는 게 얘네 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아이 아쉽네. 맞추면 내가 수업 일찍 끝내줄라 했네. 아 그냥 내가 말할게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주어 동사 앞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설명을 좀 해주자면은, 주절이라는 거는 얘가 주인이라는 소리고, 종속이라는 거는 종으로 소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절이 종이야, 종. 얘네들의 종이야. 넌 나의 노예야. 그래서 얘네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종으로 소속돼 있는 거고, 주는 얘가 주인이야. 아니 얘가 대빵인데 감히 얘를 누가 이끌어.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용어 정리 됐죠?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항상 영어의 문법은요, 주절이 중심일까? 종속절이 중심일까? 누가 중심이겠어? 당연히 주절이겠죠. 아니 얘가 주인인데. 됐어요? 얘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방침대로 얘가 따라야겠죠. 종속절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은 한 명이지만 노예는 여러 명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에서 주절은 한 개밖에 못 와요. 한 개밖에. 근데 종속절은요, 100개든 1000개든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치를 시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절과 종속절을 나눠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시제 일치니까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비교를 해야겠죠. 자,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는요, 되게 관대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 뭐랄까, 방임주의예요, 방임주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는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모든 시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쓸 수 있습니다. 주, 절이, 현재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 시제가 과거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과거면은 그럼 종속절이 뭐 써야 되지? 아, 얘는 조금 이제 밴딩이 소갈딱지야. 그래서 이제 야 내가 과거인데 어딜 감히 시 현재를 쓰려고. 그래서 기본은 과거야. 과거는 과거에 맞춰 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무슨 뭐 현재에서 과거, 현재 완료 과거에서 과거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시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됐어요? 근데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있네? 미래가 없네, 미래? 그쵸? 그럼 미래 시제는 어떻게 쓸까? 미래 시제. 그럼 미래 시제는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종속절에도 미래를 쓰거나 아니면 현재 시제까지 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보통은 이렇게 시제 일치를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 시제일치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까지 시제일치의 기본. 기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영어에는 항상 이제 예외가 있잖아, 예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일단 A번에 1, 2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A번은 시제일치를 보자면, 방금 전에 쌤이 말했던 게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과거의 오른쪽에 보면, 현재를 뭐 과거로, 현재 완료 과거를 과거 완료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각각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1번을 읽어보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는 전부 다 가능하다 나와 있고요. 2번에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되어야 된다. 제가 써놨죠. 됐나요? 이게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 자, 그래서 1번 기본이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이 시제일치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외를 항상 예외가 문제잖아, 예외.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예외가 사실 저는 제일 적절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시제일체 예외. 자, 예외 보시면은 첫 번째, 과학적 사실, 일반적 진리, 속담 이런 거는 뭐다? 무조건 현재 시제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과학적 사실, 일반적 진리, 속담 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거기다 이거 밑줄만 좀 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 저는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실 아니면은 속담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무조건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 현재 시제라는 거의 키워드가 뭐였지? 알려줄 수 없네. 현재 시제의 키워드가 뭐였지? 까먹었어? 내가 알려줬어 이 자식들아. 현재 시제 키워드 시험이야 뭐 이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때 안 들었으니까. 야 우리 고인물 두 마리 너는 알아야지, 어? 정경원, 너는 지금 저기 영상에서 네 뒤통수도 찍히고 있어. 네가 잘 대답해야지, 이 자식아. 자, 뭐야? 자, 이거를 보시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얘네들 대체 뭐 하는 건가? 이제 성은이랑 이제 저기 누구야, 지안이가 이제 보면서 내가 없으니까 안 되는구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자,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 바로 일상적이었어, 일상적. 됐어요? 평상시 이런 거였죠. 됐니? 지금 얘네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가? 과학적 사실이나 일반적 사실이나 속담이라던가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변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변하지 않는 것들. 됐어? 그래서 한마디로 틀칠게요.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은 뭐다? 현재 시제를 써준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 시제야. 그럼 이제 원래 종속절에는 현재를 못 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다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뒷 내용이 이런 애들이 나왔다면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거라고.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역사적 사실이나 또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아, 또 나온 게 없네요. 이것만 보죠. 자,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를 쓴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니네가 생각해보면 아니 역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왜 시제일치의 예외에서 왜 나오냐면요, 그거를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거기 책에 있는 예시가 있는데 이거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I learned 네. 더 Korean word. 그다음에 옛날에 썼던 예시 같은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 여기에서 내가 나는 배웠어 대철 이하를 한국 전쟁이 breakout은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맞아요. 1950년에 발생했다는 걸 배웠다. 1950년 맞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한국전쟁, 남북전쟁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6.25전쟁. 자,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시제를 봐봐요. 시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broke out 대신에 이렇게 썼어. had broken out 이렇게 썼어. 그럼 잘 봐요. 이 시제를 비교해보면 내가 그걸 배우는 시점과 6.25전쟁이 발생한 시점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그치? 그럼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대과거 시제를 쓰겠죠. 원래대로라면. 하지만 이 녀석은 뭐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대과거 시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일치의 예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응.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이 예외에 있는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과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면 과거의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경우 주절의 시제와 과거라도 종속절의 현재를 쓸 수 있다. 뭔가 현재 완료 느낌이 조금 나죠? 과거의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된다. 그렇죠? 이거는 예시를 그냥 볼게요. 책에 있는 예시. Kate said that she updates her blog every day. 자, 케이트는 말했답니다. 그녀가 그녀의 블로그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한다고. 그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평상시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녀가 평상시에 업데이트를 해.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약간 현재 완료의 느낌 나는데 그랬다고 과거에 말했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 현재 완료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완료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주절이 어쨌든 과거 시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재 완료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여기에서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되니까. 이해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에서만 everyday라는 매일매일이라는 이 일상과 평상시를 말하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너네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케이트가 뭐라고 말했다. 이 말한 시점이 예를 들어 어제라고 생각해봐. 케이트가 어제 나한테 말을 했는데 뭘 말했냐면은 걔가 매일매일 블로그를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면은 블로그를 과거에도 업데이트를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현재 완료의 내용이지만 어법적으로 현재 완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없기에 게다가 everyday라는 매일매일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써야 한다고 되겠죠. 자, 그래서 시제일치의 예외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보통 3번이 잘 나오진 않아요. 3번은 그렇게 잘 안 나오고 1, 2번은 좀 종종 나옵니다. 특히 1번에서요 일반적 진리나 과학적 사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문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부분은 건너뛰고 170페이지. 예, 여기가 진짜 문제네. 화법 볼게요. 화법. 여기 다 지울게요. 두렵습니다. 화법을 하기가.
왜냐면 이게 쉽다면 정말 한없이 쉬운 거고 어렵다면 정말 한없이 어려운 어법인데요. 아마 그 우리 고인물 이인방은 이 화법을 했었겠죠 예전에? 아 그래요? 시연이 혹시 화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화법 자체가요 보통 언제 나오냐면은 중3 2학기 때 나와요. 근데 2학기 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교과서에 따라 좀 다르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중등용 문법이에요. 화법 자체가 고등부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중등부에서 특히 3학년 2학기 때 잘 나오는데 시험 내면은요 내가 진짜 이거를 내신 대비 할 때마다 우리 3학년 2학기 때 특히 내신 대비 할 때마다 이거를 몇 번을 연습을 시키는데 맞춰서 오는 녀석들이 없어요. 거의 못 봤어 거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리 말하자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 좋은 문법이야. 실수하기 좋은 문법.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을 급하게 막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실수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심지어. 나도 실수해 나도. 나도 써놓고 이거 안 바꿨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법을 할 때는 언제나 자 여기에서는 화법이라고 나와서 뭔가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화를 가라앉히고 해야 됩니다. 화법을 할 때는 마음을 차분히 하나하나하나 다 단어를 따져가면서 얘는 이렇게 바꿔야지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약간 뭔가 그런 좀 이 현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화법을 다뤄야 된다. 자 일단은 화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대화하는 방식이란 말이란 거예요. 대화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법. 자, 그래서 책의 맨 위쪽을 보시면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법 두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직접 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화법이 있어요. 자 그럼 직접 화법은 뭐고 간접 화법은 뭐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읽어볼게. 직접 화법 뭐라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인용구호를 이용하여 그대로 전달할 때 쓰는 화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접 화법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할 때 쓰는 화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뭔가 아리까리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약간 좀 이제 말이 애매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직접 화법에서 여기서 인용구호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즉 이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요 코테이션 우리가 따옴표라고 하죠. 따옴표. 그러니까 이 따옴표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요. 이 따옴표 없이 전달하는 게 간접 화법이 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 주말에 제가 일요일 날에 우리 아들내미가 나한테 아빠 치킨 사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건 어떤 거죠? 직접 간접 중인? 직접 화법이 되는 거죠. 왜? 내 아들이 말했어. 뭐라고? 아빠 치킨 사줘. 이거는 내 아들 입장에서 말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 아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 즉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게 전달한 사람이래, 소리.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직접 화법이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 내 입장.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전달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자가 되는 거야, 전달자. 자, 그러면 전달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야, 내 아들이 엊그제 나한테 치킨 사달라고 말했었어. 이게 뭐야? 이게 간접 화법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말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직접 화법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말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전달하는 거 됐어요? 이게 바로 간접 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종류가 당연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A, B번을 각각 보시면 평서문의 화법 전환이 있고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평서문 화법 전환입니다. 자 평서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접 화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간접 화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성을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여기 빈 공간이니까. 자, 직접 화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주어 뒤에 say 동사를 씁니다. say 동사. say 동사. 이 say 동사 뒤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요. 전치사 2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냥 얘가 말했다 뭐뭐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얘가 누구에게 말했다 뭐뭐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대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콤마 찍고 따옴표.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말한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한다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화법. 자, 간접화법은요, 이거는 이 전달동사, 이 say를요, 우리가 전달동사라고 부릅니다. 전달동사. 명칭을 좀 알려드릴게요. 전달동사. 자, 이 전달동사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때 뭐로 바꾸냐면요, 우리가 say를 그냥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say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이렇게 쓰면 좀 필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뒤에 to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say만 있다면 그냥 say로 바꾸면 되는데 say to가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tell로 바꾸거든요. tell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say만 나오면 우리가 그냥 say라고 쓰는데 합쳐서 우리가 say to라고 나온다면 이때는 아이고 이때는 우리가 tell로 바꿨어요. tell. 왜 그러냐면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는 내가 이거를 좀 설명해 줄게. 여기 빈 공간 그냥 쓸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라는 단어가 say가 있고 tell이 있잖아요. 그렇죠? speak이랑 talk는 뺄게요. 근데 이 say와 tell의 차이점이 뭐냐면 say는 3형식 동사야. 3형식. tell은 4, 5형식이고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5형식 동사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4형식만 말할게. 그러면 say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문장 패턴이 주어에 say를 쓰고 보통은 대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절을 쓰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 붙여서 쓰거나 이렇게 써요. 됐어요? 그럼 미리 말할게. 대절 써서 표현하는 게 간접화법이고요. 따옴표 표현해서 쓰는 게 직접화법이에요. 됐어요? 아까 말했죠. 직접화법은 따옴표 붙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은 tell 같은 경우는 봐봐. tell은 애초에 4형식 동사니까 어떻게 쓰겠냐. 주어 나오고, tell 나오고,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오고,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봐봐. 여기 간접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이 이야기를 전달 받는 대상이 나오겠죠. 전달 받는 대상. 누구누구에게 말해주는 거니까. 되니?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to 명사가 없어. 얘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이 say 이거를 그냥 대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전달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처럼 전달하는 대상이 나와. 누구누구에게 말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tell로 바꾸면 간단해지겠죠. tell로 바꾸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해주었다. 4형식으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say to는 tell로 바뀐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서문에서의 화법 전환 그 순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전달동사를 변환합니다. 전달동사 변환. 이거를 이게 좀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좀 가로 버전이 좀 알아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say 그냥 과거형은 내가 안 쓸게. 지금 책에는 뭐 과거형 나와 있는데 과거형 따로 안 쓰겠습니다. 자, say 나오면 어떻게 해라? 아이고, sorry. say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바꿔라? say에 that으로 바꾸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ay to 명사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바꿔라? 그러면은 tell로 바꿔라. tell 반복 침묵으로 바꿔라. 이 원리는 알려드렸어요. 방금 전에 원리는. 자, 그래서 전달 동사를 일단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절에 콤마와 인용 부호를 없애고 접속사 대세를 쓴다. 이거는 제가 방금 써놨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건 패스할게요. 3번 인용 부호 안에 있는 인칭 대명사는 전달자에 맞춰서 바꾸고 동사도 시제에 맞춰 바꾼다. 이 3번이 제일 많이 틀려요. 3번. 그리고 지금 3번에서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건데요. 이것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화법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어차피 화법을 다 다루지 못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화법은 진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써봐야 되거든, 이게. 많이 써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책에. 제가 예전에 정리해놓은 그 이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던가 할게요. 우리 이제 그 짜바리들 다 오고 나면은. 어찌됐든가. 그래서 전달명사를 변환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을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뭐를 변환하냐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동사의 시제 라던가 그 다음에 각종 인칭 대명사. 이 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얘들아, 동사의 시제는 뭘 기준으로 하면 돼? 앞에 나와 있는 say 동사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say 동사. 얘들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say가 과거형이라고 쳐보자. said라고 나왔다고 쳐봐. 여기는 현재 시제 나왔어. 그럼 이 현재를 뭐로 바꿔야 돼? 과거로 바꿔야겠죠. 얘가 기준이 되니까. 되니? 자, 여기가 현재 나오고 현재 나왔어? 그럼 똑같이 현재 가는 거야. 됐어? say that 여기도 현재 시제. 되니? 만약에 여기서 say가 나오고 여기가 과거형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가면 돼요. 됐어요? 과거 현재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과거 쓰고 과거 쓰면 되고요. 되니? 만약에 여기서 과거 쓰고 과거가 나왔어. 과거 과거 나왔어. 그럼 어떻게 쓰래? 여기는 said 과거형 쓰고 여기는 갑자기 말이 없어. 아, 예시를 그냥 보여줄까? 예시를 보여줄게. 예시. 예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이거 다 지울게.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my son said to me 나에게 말했어. 그냥 과거형 버전으로 먼저 보여줄게요. said to me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I will be a teacher. 아 근데 이러면 미래시가 돼요. 미안해. 과거 시제 없을까? 아 그냥 쓰는 걸 쓸게요. I played 이런 거 쓸게요. I played games 이렇게 쓸게요. I played games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잘 봐. 내 아들이 나한테 말했어. 나 게임했어 라고 말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가? 자 일단은 주어는 똑같이 가면 돼. My son. 그 다음에 전달동사를 변환해야 되는데 sent to me 라고 나왔으니까 전달을 받는 대상이 나왔죠. 그래서 told로 바꿔주면 됩니다. told me. 그 다음에 that을 써주면 되겠죠. 되니? 여기서 약간 빡빡한 안 썼는데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대 써줘야 됩니다. 빡빡했다. 소리. 생략해도 돼. 근데 생략해도 되긴 해요. 자 그럼 told me that. 그 다음에 여기서 I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인칭 대명사는 기준이 뭐냐면요. 지금 이 주어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아들이 나한테 말하기로 내가 게임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I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그럼 여기서 내 아들이니까 인칭 대명사 뭘로 쓸래? He라고 써야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내 아들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게임했어라고 말했어. 그럼 여기 어떤 시제로 쓸래? 잘 봐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 자,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아들이 나에게 말한 시점이 일단 과거예요. 그렇죠? 말한 시점. 근데 말했을 때 이 시점에, 이 동일한 시점에 얘가 뭐라고 말했어? 아빠 나 게임했어 라고 그 이전 거 얘기한 거 아니야? 말하는 시점 이전에 게임했다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현재 시 쓰면은 이 말하는 시점에 게임했다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과거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나 게임했어. 이 말하는 시점에 게임했다라는 과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뭔 말인지? 그럼 무슨 시제?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he had played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법 전환할 수 있다고. 되니? 그러면
내 아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게임을 했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법 전환이에요. 화법 전환. 즉 여러분이 동사의 시제와 인칭 대명사를 신경 쓸 때 이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절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이 시제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절과 비교해서. 헷갈리면 지금 쌤이 한 것처럼 그래프 그려보면 편해요. 그래프 그려보면.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그 코테이션 안에 있는 그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겠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아이가 누구였는데 내 아들이었으니까 여기서는 he라고 바꿔줘야겠죠.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칭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얘가 다거든요. 동사의 시제랑 인칭 대명사. 근데 얘가 다가 아닙니다. 얘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봐봐. 책에 없으니까. I played games yesterday. 이렇게 썼어. 아빠 나 어제 게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yesterday 쓸까? 이렇게? 맞아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절반? 현재가 오늘이 예를 들어서 3월 17일이야. 자, 내 아들이 말한 시점이 어제라고 쳐볼게. 그럼 어제 나한테 말을 했어. 어제. 근데 어제 이제 얘기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내미가 뭐라고 했어? 아빠 나 어제 게임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언제 말하는 거야? 3월 15일을 말하는 거네요.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찰돼 있으면 뭐라고 되는 거야? 3월 16일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돼 안 돼? 틀렸죠. 됐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될까? yesterday를 딴 걸로 바꿔줘야겠네. 됐어? 그러면은 그 전날에 라고 하면 될까요 얘들아? 그 전날에 우리말로 하자면요. 아빠 나 어제 게임했어 라고 나한테 말했다. 이거를 내 아들이 그 전날에 게임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 전날에 한 거잖아. 그 말하는 시점 그 전날에 한 거잖아. 됐어요? 그럼 그 전날에가 영어로 볼까?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 됐어요? 이게 그 전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Yesterday. 이렇게. 됐니? 그래서 실제로 동사의 시제 인칭 대명사 제외하고 또 뭐가 바뀔 수 있냐면요. 부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사. 됐어요? 여기서의 부사란 시간 표현하는 부사 말하는 겁니다. 아,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바뀌어요. 장소. 장소. 됐어요? 장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here 써볼게. here. 아빠 나 어제 여기서 게임했다? 여기서 here 써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똑같이 here 쓰면 될까 안 될까? 일단 안 돼. 왜? 내 아들이랑 나랑 대화했던 거는 우리 집에서 대화했는데 나 여기서 게임했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전달할 때는 여기 here가 붙으면 여기 하관이 돼버리잖아. 같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해돼? 그럼 그때 here가 아니라 there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사도 변화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뭐가 바뀌냐면요. 지시어가 바뀝니다. 지시어. 지시어라는 건 얘들아 디스나 댓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디스나 댓 같은 거. 됐어? 우리가 보통 가까운 거는 디스, 먼 거는 댓을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라고 나와 있는 시리즈는 댓으로 바뀝니다. 복수형이면 디즈에서 노즈가 되겠죠. 되니? 이건 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쓴 거예요. 지시어들.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어제 여기서 이 게임기 갖고 놀았다? 이렇게 나왔어. 이 게임기로 놀았다? 그러면은 내가 전달할 때는 야, 내 아들이 그 전날에 거기서 그 게임기 갖고 놀았었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게임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this game machine이 되는 건데 내가 전달할 때는 that game machine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화법 전환할 때는 신경 써야 할 게 되게 많다는 거야. 신경 써야 할 거. 됐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고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분명히 뭔가 빼먹는 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화법 전환에서의 무서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촉박감이 듭니다. 우리 그때 테스트 봐봤었잖아.
한 달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아니었는데 저는 감히 생각하자면 아마 여러분의 부담감이 꽤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닌가? 아니에요? 별로 부담 없었어요? 시험 본데? 아니 말고. 근데 그거 치고는 부담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쌤 이거 시험 나와요? 하면서 막 넘기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한테 카톡 보내서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아무튼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어죽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이제 긴장되겠냐 시험 보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과연 평정심을 갖고 이 화법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볼 수 있겠냐는 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화법. 화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알겠죠? 항상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B번 의문문의 화법 전환인데요. 자, 얘는요 이제 사실 패턴 자체는 얘랑 똑같아요. 이 전달 동사 변환되는 것만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책 읽으면서 가볼게요. 자, 주절의 동사는 일단 ask로 바꿉니다. 얘는요 여러분들 said, 뭐 say로 나오든 say to 나오든가 상관없이요 그냥 ask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say that로 쓰거나 아니면 tell 감목 that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선 that이 아니라 if를 써줍니다. if. 왜냐면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런 의미로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에 if 또는 whether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if나 whether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 똑같이 동사의 시제, 인칭대명사 어쩌고저쩌고 다 바꿔주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 의문문이라면은 이 큰 따옴표 안에 뭐 do you, are you, can you 뭐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얘는 의문문이 아니게 되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원래 어순으로 써줘야 된다. 원래 주어동사, if 주어동사, whether 주어동사 원래 어순으로 써준다는 게 이 의문문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밑줄 좀 그어봅시다. 자, 일단은 그 2의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주절의 동사는 ask로 바꾼다. ask.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아, 미안해. 아, 1의 1번이었구나. 미안. 1의 1번. 어쨌든 ask로 바꾼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네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를 쓴다. if whether. 거기다가 밑줄. if whether.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주어, 그러니까 어순을 주어 동사. 여기다 밑줄 쳐봐. 어순을 주어 더하기 동사. 어순을 주어 더하기 동사. 됐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거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도 1, 2번까지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 1번까지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2번에서 if, whether 대신에 그냥 그 의문사 그대로 쓰면 돼요. when 나오면 when 쓰면 되고 why 나오면 why 그대로 쓰면 돼요. 더 쉽죠? 오히려. 그렇죠? 근데 역시나 중요한 거 어순을 주어 동사로 쓴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1, 2번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겠지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간접 의문문. 됐어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랑 간접 화법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의문문의 간접 화법이랑 간접 의문문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됐나요? 자, 그래서 화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사실 좀 가볍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시제라던가 이런 거를 막 꼬아서 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그게 다 배제되어 있어요. 지금 얘가 다 빠져있죠? 부사라던가 뭐 지시어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 현재, 현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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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과거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시제에 대한 헷갈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은 어차피 다음 단계 이 3학년 책에서 화법 전환을 여러분이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만약 책에 이게 나와 있다면 얘까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책이 없으니까 제가 테스트를 낼 때 얘를 내지는 않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뭐 내 스타일 알잖아. 또 이래놓고 아니 우리 1일 테스트 볼 거 아니야. 1일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보긴 볼 거야.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단원 다 끝나면은 그때 어디야 9단원부터 13단원까지서 테스트 볼 거라고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그래갖고 내가 시험지 만들고 저번 애들도 줄 거야.
보려면 다 같이 봐야지. 어찌됐든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첨삭은 아마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요 책 부분이랑 워크북 부분이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숙제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첨삭 위주의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어디에 숙제? 원래? 지난번에 숙제 쓴 게 없었는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지? 워크북 했었나? 수동태 워크북 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법 문제를 안 풀었었죠? 오케이. 가정법 부분 하면 되겠다. 156부터 165까지. 페이지 156부터 165까지. 자, 여기까지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좀 조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질문 체크 후 페이지 접어놓기. 됐죠? 자, 여기까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원이의 턱배기가 너무 좋겠군요.